안녕하세요. 스티브 잡부입니다. 어? 카메라 얘기. 안녕하세요. 스티브 잡부입니다. 오늘은 세화 5일장을 찾았습니다. 세화 5일장은 그 에메랄드빛 세화 해변 앞에 있는데요.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? Let's go! 이런 옛날 가사도 있고 뭐 웃는 거 빼고는 다 있어요. 아유, 삼촌도 지금 뭐 식사하신 것 같아요. 저 기모 들어간 거 몸빼 바지. 아, 이거 완전 편해요. 작업복으로 5,000원밖에 안 해. 세화 5일장에서 지금 구경을 하고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데, 아, 추워서 그런가? 사람이 그렇게 평상시보다 많이는 없네요. 와, 레디형하고 천혜형 한라봉. 세화 5일장에서 나와서 밖에 있는 이제 또 조그만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악세서리랑 아기들 장난감 같은 것도 막, 저기도 분식집도 이제 맞짱 분식집. 오뎅을 좀 먹겠습니다. 맛 좋아. 자, 잡아요, 잡아. 아, 오뎅 어떻게 해요? 오뎅. 아, 시장에서는 오뎅 리카노 한잔 하시죠. 주세요. 잡아. 잘 있어요. 찰찰 찰입니다. 찰찰찰찰 찰 있습니다. 찰이에요. 3개요? 자, 찰입니다. 찰찰. 자, 찰이에요. 찰찰. 케찹이랑 뭐 보내드릴까요? 찰이 있어요. 찰입니다. 찰찰. 자, 찰이 맛좋아요. 맛좋아. 맛좋아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는 차입니다. 핫도그 오랜만에 먹습니다. 핫도그. 소세지. 맛있다.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래도 아우, 케찹이 아우, 설탕도 뿌릴 걸 그랬어. 점심을 오뎅하고 핫도그로 떼고 하나?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뎅이랑 핫도그 하나 먹으니까 어우, 배불러요. 배불러. 여기 시장 거라 그런가 양이 엄청 많아. 세화 5일장은 전부 다 둘러보는데 시간이 한 10분도 안 걸려요. 10분도 안 걸려서 그냥 지나가다가 부담 없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한 번쯤 와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건어물 같은 것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들이 또 심어서 또 장사를 해서 또 5일장이 계속 오래 가죠.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겨울에도 샤시를 다 쳐놨어요. 비바람이 불어도 이게 좀 괜찮습니다.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 노란색 건물 있는 쪽으로 해서 그 세화 벨농장이 열리는 곳인데 지금은 겨울이라 안 하고 이제 봄 되면 할 거예요. 세화 5일장에서 스티브 잡부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